이런 놀이기구를 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탄 놀이기구 중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죠. 롯데월드와 상당히 비슷한 실내 템파파크에서 독특한 롤러코스터도 타고 호텔 건물 사이를 질주하는 특이한 롤러코스터도 즐겼습니다. 바로 미국 라스베가스에 다녀왔는데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하면 카지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가끔은 이렇게 재미를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테마파크 덕후들에게는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도시 자체가 거대한 테마파크 같기 때문입니다. 파리 컨셉의 호텔이 있는가 하면 길 건너에는 뉴욕 컨셉의 호텔이 있기도 하죠. 심지어 도시 한가운데 떡하니 놓인 롤러코스터가 호텔 건물 사이를 질주하기도 합니다. 라스베가스는 미서부 네바다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LA에서는 비행기로 1시간, 차로는 5시간 걸리는 곳이라 LA 여행과 묶어서 가기에 좋습니다. 라스베가스 근처에는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도 있으니까 자연 관광을 하기에도 좋죠. 라스베가스는 거의 거대한 테마파크와 똑같거든요. 호텔마다 테마도 너무 확실하고 또 호텔마다 즐겨야 할 어트랙션과 쇼, 물론 카지노도 있죠. 테마파크를 좋아하시는 우리 베프님들이 좋아할 만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두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하는 우리 베프님도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셋이 또 라스베가스에서 아주 재미난 하루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는 쇼핑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혹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샵들도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기묘한 이야기 샵입니다.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통로를 지나면 기묘한 이야기 세트장 같은 곳이 나오는데요. 세트장에 상품샵을 차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원작을 재밌게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세트장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고요. 곳곳에 레트로한 느낌이 물씬 나는 장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세트장 사이사이에 굿즈들이 놓여있는데 원작을 꼼꼼하게 본 사람들은 놀랄만한 디테일한 상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티셔츠부터 시작해 피규어까지 다양했습니다. 이건 팝업북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잘 만든 팝업북을 보니까 신기하면서도 재밌더라고요. 어두컴컴한 공간이 있길래 가봤더니 거기에 실물 크기의 베크나가 있었습니다. 레트로한 감성을 담은 옛 오락실 같은 느낌의 공간도 있었는데 게임기 안에 굿즈들을 진열해 놓았더라고요. 저도 기묘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런 걸 사는 사람이 있나 싶은 굿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구로 나갈 때는 호킨스 마을을 떠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건 참 테마파크다운 아이디어죠. 라스베가스 호텔 중에는 서커스를 테마로 하는 호텔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서커스 서커스입니다. 다른 라스베가스 호텔들처럼 카지노가 있는데 그 카지노 위에서 서커스가 공연되는 호텔입니다. 라스베가스 호텔들은 이렇게 컨셉에 진심이죠. 이 호텔 뒤에는 이렇게 생긴 거대한 건물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어드벤처 도미란 이름의 실내 놀이공원입니다. 유리돔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동굴 같은 공간이 있고 롤러코스터가 지나가는 느낌이 딱 롯데월드 같죠? 롯데월드와 비교하면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어트랙션들도 굳이 안 타도 될 만한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도 타볼 만한 롤러코스터가 두 개가 있으니 그중 하나가 바로 캐년 블래스터입니다. 캐년 블래스터는 연속으로 두 번 루프를 돌고 거꾸로 회전하는 등 좁은 실내 공간을 질주하는 롤러코스터 치고는 꽤나 격렬한 편인데요. 오래된 롤러코스터이니만큼 탑승간도 꽤나 거칠어서 타면서 귀싸대기를 몇 대 맞게 됩니다. 타고 나오면 온몸이 쑤시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친 맛에 타는 롤러코스터죠. 또 다른 롤러코스터는 엘 로코입니다. 캐년 블래스터는 패스하더라도 이건 꼭 타고 와야 하죠. 이 롤러코스터는 옆으로 튕겨져 나갈 것 같은 스릴을 선사하는 게 재미있는데 무엇보다도 꽤 오랜 시간 뒤집혔다가 순식간에 낙하하면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구간이 매력적인 롤러코스터입니다. 다른 롤러코스터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느낌이라 꼭 타고 와야 할 롤러코스터죠. That's like surprisingly comfortable. 이번에는 뉴욕 컨셉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이 호텔에는 유명한 롤러코스터가 있는데요. 호텔 안에 롤러코스터라니 신기하죠? 이 롤러코스터의 이름은 더 빅 애플 코스터입니다. 한 번 타는데 $25, 우리나라 돈으로 33,000원 정도 하니까 결코 싼 가격은 아닌데요. 그래도 라스베가스 거리를 걷다가 보면 그 누구나 보게 되는 롤러코스터라 궁금해서 많이들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롤러코스터, 제가 탄 롤러코스터들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거칩니다. 너무 거칠어서 온몸이 아플 정도인데요. 타기 전에 온몸 두드려 맞을 각오로 타야 합니다. 참고로 그 어떤 짐도 안경도 핸드폰도 소지할 수 없고 모두 락카에 넣고 타야 합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뒤집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저도 너무 재밌었고 레일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면서 영화 데스티네이션이 생각이 났어요. 데스티네이션 시리즈 중에 롤러코스터 타면서 사람들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약간 그런 공포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테마파크 갔을 때 롤러코스터들이 다 레일이 굵직굵직한 그런 기둥들 사이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슬아슬하게 위태위태하게 왜소하게 레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슬아슬하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자유여신상 두고 왼쪽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두고 여기를 막 이렇게 질주한다? 이거 상상할 수가 없고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꼭 타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라스베가스까지 갔고 놀기고 진심인 사람이라면 무조건 타야 하는 어트랙션이 따로 있으니 바로 여기 더 스트라탄 이름의 호텔에 있습니다. 이 호텔에는 350m가 넘는 높이의 전망대가 붙어있는데요. 이 전망대 꼭대기에 어마무시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엑스스크림. 시소같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시소 반이 전망대 밖으로 나가있어서 35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전망대 입장권만 살 수도 있지만 놀이기구 패키지로도 판매하니까 놀이기구 탈 생각이 있다면 패키지로 구입하는 게 편하죠. 지금까지 탔던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 중에 하나거든요. 6-7년 전에 탔었는데 그때 타고는 다시는 타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고 그 당시에 큐라인에서 몰랐던 그 일본인 여자분하고 친해질 정도로 서로 막 그랬던 추억이 있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서로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또 베프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또 남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저는. 근데 상황을 보고 대기 시간이 너무 길면 저는 안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꼭 태울 거예요. 자, 이 둘은 특히 예준이 너는 기대했던 거니까 제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지금 심정은? 떨려? 약간 버프님이 자꾸 겁을 줘요. 저번에 자기가 땀이 안 나는 체질인데 온몸이 흠뻑 젖었다고 할 정도로. 이분이 그때 만나 서로 의지했던 일본인 여자분이었습니다. 여튼 제가 놀이기구를 무서워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처음 탈 때는 겨드랑이가 흠뻑 젖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드디어 전망대 도착! 상당히 높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집니다. 여기서는 라스베가스 시내도 다 보이고 저 멀리 도시가 아닌 지역까지 다 보이죠.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보면 엑스스크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엑스스크림 앞에 나와있는데요. 버프님이 먼저 타고 오신다고 하셔서 버프님 영상 찍으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지금 버프님이 겁에 질린 모습이 여기서도 보이네요. 그리고 빅샷이라는 이름의 어트랙션도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이 부분이 전망대의 그냥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놀이기구입니다. 롯데월드의 번지드롭이랑 비슷한데 대신에 350m 높이에서 타는 거죠. 이런 라이드 원래 잘 안 무서워해가지고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별로 안 무서웠어요. 초반에만 조금 무섭고 평소에도 이런 드롭 파워 택시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엑스스크림보다는 그냥 그럭저럭 탈만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제가 탔으니까 F들이 탈 차례입니다. 풍경 멋지게 감상하다 오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재밌게 탈 예정이고요. 저는 아직 안 타봤는데 에로드롭 네. 같은 걸 무서워해서 아, 그래도 기대해요. 한번 타고 올게요. 좀 무서운데? 여기에 풍경이 보이는 잘 갔다 와. 저 멀리 네바다주 다 보고 와. 계속 한 명이 태양폭포 구독과 좋아요 이러다가 한 명이 외칠 때 쏴지겠지. 그걸 편집점으로 잡고 1시에 타고 싶은 대로 타. 지금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은데. 손님이 뒤에 보여주실 거예요. 오. 저희가 LA인가? 한국이 보이는데요? 아 엄마. 아 엄마. 어땠어? 전 떨어질 때 분명히 봤어요. 왼쪽을 돌아봤을 때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었거든요. 그 고도랑 맞먹었어요. 이게 훅 올라가면서 이 라스베가스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데 그게 무서웠어요. 네. 올라가면서 욕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전 그냥 엄마 불렀어요. 아닌데? 욕한 거 같은데? 아니요, 저는 전혀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량한 시민이기 때문에 욕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것 같은데요. 엑스스크림이랑 비교하면 뭐가 더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더 무서워? 진짜 이게 더 무서워요. 참고로 이 전망대에는 하일롤러라는 이름의 롤러코스터도 있었습니다. 350m 상공을 빙빙 도는 독특한 롤러코스터였는데 2005년에 철거되었죠. 사라지기 전 제가 직접 못 타본 아쉬운 어트랙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세니티라는 이름의 미친 놀이기구도 있었는데 탑승하면 놀이기구 전체가 전망대 밖 상공으로 나가 빙글빙글 도는 어트랙션이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기울어진 채로 돌았죠. 직접 타보면 이런 느낌인데 아쉽게도 2023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철거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종료된 것 같네요. 라스베가스에는 이상한 마트도 있습니다. 파는 물건도 하나같이 다 이상한데 정상적이지 않은 공간들이 이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VR 체험도 오두방정 맞게 했죠. 라스베가스 두 번째 이야기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니까 구독 알림 설정 미리 해놓고 다음 영상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